첫 번째,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. 명상은 내면의 평화로 가는 문이다. 두 번째,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라.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빛나는 고요 속에 안긴다. 세 번째, 제는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.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삶의 본질입니다. 네 번째, 요가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도구입니다. 내면의 조화는 외적인 안정을 가져옵니다. 다섯 번째, 스트레스는 무시할 수 없는 현대의 적입니다. 그러나 명상과 요가는 그것을 치유하는 힘을 줍니다. 여섯 번째, 매일의 작은 명상이 단단한 삶의 기둥을 세울 것입니다. 그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주리라. 일곱 번째,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. 그것은 우리의 혼란을 잠재우고 진정한 자아를 깨우는 열쇠이다. 여덟 번째, 내면의 고요는 주변의 소음보다 강하다. 명상을 통해 그 평온을 찾으라. 아홉 번째,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굴레를 벗어나라. 요가는 궁극적인 자유의 손길입니다. 열 번째,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명상입니다. 그 사랑은 모든 스트레스를 녹이고 당신을 새로운 빛으로 비추리라.